저는 지금 퇴사를 한 상태고 퇴사를 해도 제 인생이 망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요 그냥 운동을 매우 열심히 하는 백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 체중부터 측정합니다. 사실 이 장면을 찍기 위해 막 일어났던 척을 했다는 것은 켜져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택배 포장을 하고요. 저 망할 프린터가 자주 오류가 나서 무릎 꿇고 작업하고 있네요. 아침은 오트밀에 블루베리를 넣어서 먹고요. 계란을 먹습니다. 2개에서 3개 정도? 약간 덜 익혀서 노른자 먹는 걸 좋아하고요. 아보카도는 잘 안 먹는데 전날 있어서 먹었습니다. 계란은 한 입에 하나씩 먹습니다. 물통에 BCAA랑 크레아틴을 타고요. 운동 중간에 먹을 프로틴과 꿀을 준비합니다. 운동 일지와 마우스피스 그리고 에어팟입니다. 조금 소화를 하면서 헬스장에서 하기 힘든 마사지를 해줍니다. 운동 전 카페인은 항상 커피로만 섭취합니다. 하체 운동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마무리 운동으로 다리의 근비대를 위해서 하나하나 꾹꾹 누르면서 다리를 쥐어짜는 모습입니다. 기존의 무게를 탕탕 치던 것과 전혀 다르게 하나하나 컨트롤하면서 꾹꾹 누르는 모습입니다. 리버스 하이퍼라는 기구입니다. 후면사슬 강화에 좋은데 일반적인 곳에서는 보기 힘든 기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브이로그 같은 브이로그를 좀 찍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말 못했던 솔직한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2021년 1월 31일부로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했었어요. 퇴사를 했었는데 뭐 사실 제 개인적인 이야기고 굳이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필요성을 잘 못 느껴서 알리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구독자가 한 8만, 9만 정도 되던 때였는데 뭔가 구독자분들이 혹시나 너 이제 유튜브로 돈 많이 버니까 회사 그만둔 거 아니야? 이런 소리가 듣기가 좀 싫어서 사실은 솔직히 좀 그랬던 것도 있고요. 그때 사실 유튜브를 하려고 회사를 그만뒀던 건 아니었어요. 회사를 그만두게 된 계기는 저의 개인적인 성향 때문인데 누군가가 나의 그 생명줄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에 좀 초창기 멤버로 들어가서 당연히 뭐 제 나름대로는 회사에서 조금 약간 뭐 파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쥐뿔도 없고 그냥 사장이 나가라면 나가야 된다는 거를 깨닫게 돼서 누군가 밑에서 일하는 거는 내 상황상 맞지가 않다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결혼을 앞둔 시기여가지고 내가 앞으로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아기가 생기고 나서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 때 그때 나는 과연 과감하게 그만둘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이 좀 어떻게 보면 나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회사를 그냥 퇴사를 했던 것 같아요. 뭐 그 우여곡절이 좀 많긴 한데 아무튼 1월 31일부로 퇴사를 해서 2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버로서의 삶을 살았죠. 진짜 유튜버가 된 거죠. 왜냐면 사실 그때 당시에는 딱히 할 일이 없었어요. 할 일이 없었고 내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할 수 있는 일은 유튜버니까 유튜버에 집중을 해보자 라고 생각했었던 때였고 그리고 이제 유튜버로서 한 1년 동안만 2021년 동안만 열심히 한번 해보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다 싶으면 다시 또 회사를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202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뜻대로 제 뜻대로 이게 되진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기존에 회사 다니던 것보다 유튜버에서 쏟아붓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으니까 유튜버 채널의 성장이 막 팍팍팍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 얘기를 조금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앞으로 이제 제가 그 걸어나갈 행보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것 같더라고요. 너 왜 회사 안 다니고 뭐 운동만 해?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저는 지금 퇴사를 한 상태고 앞으로는 조금 더 운동에 전념을 할 거고 운동 유튜버로서 좀 삶을 살아가 보도록 할 겁니다. 이게 또 재밌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사실 이 그 정해진 교육 과정 속에서 공부를 하면 살아왔는데 완전 울타리 틀을 벗어나니까 여기 또 정글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아등바등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있고 또 나름의 목표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들을 잘 이뤄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그래서 소통할 기회가 많아질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확실히 발을 들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만남을 갖는 시간도 잦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는 어떤 상태냐면 그냥 운동을 매우 열심히 하는 백수입니다. 저는 운동을 매우 열심히 하는 백수고요. 뭐 물론 저도 걱정이 없진 않아요. 걱정이 없진 않은데 일단 당장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를 항상 생각해봐요. 당장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일단은 운동인 것 같다. 그래서 운동을 한번 열심히 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사실 이런 고민을 제 나이 때쯤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퇴사? 퇴사하면 어떻게 되지? 근데 제가 퇴사를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는 퇴사를 해도 제 인생이 망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였어요. 되게 제가 좋아하는 어떤 형이 해준 조언이었는데 자기도 퇴사를 했었을 때 퇴사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내가 퇴사를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지는 않더라. 그래서 나는 그냥 퇴사를 했어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아 그래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아왔고 난 진짜 세상 떳떳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퇴사를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막 폭망하거나 다시 못 일어설 정도로 망하거나 뭐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뭐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뭔가 잘못을 해서 잘린 거야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내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거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막 그렇게 막 아우씨 내 인생 지금 막 망했네 이런 소리를 할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선택을 또 지금 자녀가 없을 때 아기가 없을 때 해보지 언제 해보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좀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사실 이 과감하게 결정을 내릴 때 조금 고민이 있었던 거는 제가 결혼을 앞뒀었잖아요. 결혼을 앞뒀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제일 걸렸죠. 야 이제 나 결혼하는데 엄마 나 백수야 이러면 부모님 쪽에서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사실 좀 한동안 숨겼었어요. 한동안 숨기다가 한 4, 5월 달쯤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었고 또 다행히 부모님이 또 완전 고지식한 분들은 아니어가지고 잘 이해해 주셨고 지금은 또 제가 걸어가는 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실 또 제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해나가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당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독자분들이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라이브 소통이나 댓글에 뭐 블리스님 하는 일은 어떻게 돼가세요 이런 거 물어보셨을 때 제가 할 말이 딱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답을 안 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구독자분들한테 조금 더 솔직한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앞으로는 조금 더 솔직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일환으로 좀 브이로그를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브이로그가 조회수가 안 나온다는 핑계를 대고 계속 안 했었는데 이제 이런 간간이 소소히 제 일상들 브이로그 많이 올릴 거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해볼 것 같아요. 채널을 보시면 요즘에 좀 다양한 시도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도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지금 제 나이 또래에 제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운동도 좋아하고 내가 하는 일이 딱히 뭔가 나와 맞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 어떤 걸 해야 되지? 내가 서울에 집을 살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난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뭐 그런 고민들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는 그런 고민들을 할 것 같아서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뭐 여러분들한테 공감을 얻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영상을 찍고 있고 조금 더 솔직해지고 싶어서 찍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네, 그래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채널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항상 사실 응원해 주실 분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사실 또 기승전결 없이 이상하게 끝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영상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밝은 모습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